이 학계로 인근에서 오건 1 0 0차 오늘 4권 45페이지 우리 불자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어 하시고요. 음. 차귀삼존 제일 제상 여유동유시도일. 절고 일어나 무호이 타. 자귀삼존이라 삼귀일을 뜻하지요. 삼보님께 스스로 귀하면. 자기 삼존 최길 최상이라 가장 길하고 가장 좋게 되는 것이요 유도규시 오직 유일하게 그러한 길만이 도일절곤이라 하리스 일체 의 괴로움을 건널 수 있는 것이니라 하리지 우리 삶에서 사실 가장 큰논제는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고통을 없애는 거예요. 고통, 고통을 없앤다. 고통을 없애는 게 우리 불교도 하는 이야기예요. 음,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어디에 있어요? 어, 결국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일체의 고통과 괴로움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삼보님께 귀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최상의 길이다. 또 오직 유일하게 그러한 길만이 우리는 고통을 건널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삼보님께 귀의를 한다라고 하는 우리 님들 불법승. 삼보님께 귀한다라고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건 귀입을 양족전이다 라고 해서 두가지를 다 갖췄죠 복덕과 수행 또 중생들의 구원 또 원만함을 부처님은 양쪽으로 다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족전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춘 부처님께 귀하고 그 다음에 귀법이욕전이라 이욕이란 말이에요 욕망을 떠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한다 세 번째가 부처님 법을 따르고 수행하는 청정한 단체 무리들 그래서 귀승 중중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갖다 해능스님은 불법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법,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청정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부처님법의 중생구제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를 들면 불법승삼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삼신불이다라고 하면은 법보화라고 하지 않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또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따져본다. 이러면 이것도 우리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법신은 부처님의 진리를 얘기를 하고 진리를 깨치는 스스로 행을 하는 게 보신이고요. 또 아, 진리를 깨쳐야 되겠다 하고 내 마음에서 내가 진리를 깨치는 수행을 보신 분이라 그러고이 진리에서 행을 하는 것 중생구제를 하는 것 이것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천백억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천백 번뇌가 있다라고 해요. 또는 우리가 팔만사천 번문이 음, 만들어진 게 팔만사천 번뇌가 있기 때문에 팔만사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팔만사천 번문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중생구제를 팔만사천 가지로 하는 것을 우리는 화신불이다 그럼 냉정히 보면 법부화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삼보에 귀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서 진리를 깨치고 또 진리를 깨치는 수행을 하고 그 진리대로 행을 하는 것 이것이 삼보다 이렇게 옛날 선지식들은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진리를 배워서 행을 하면 우리는 이제 고통과 행난을 건너게 된다 그럼 진리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결국 공안이치 아니에요 공안이치 공안이치가 되면 인도 과도 없고요 선악도 없지 뭐 유무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과보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업보가 형성이 안되고 업보 형성이 안되면 뭐예요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여러분들 45페이지죠 4권 45페이지 우리 불자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불자의 목적을 크게 보면 첫째는요 자신의 깨우침 자신을 깨우친다는 자가또이 깨우침을 남한테 뭐요 나누어준다 하는 각타. 또, 주고받았을 때 서로 만족할 수 있다, 충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각, 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결국 우리 불교의 목적은 자극, 각만 있어요. 첫째는 내가 깨우쳐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 어려서는 부모 밑에서 도움을 받고 큰단 말이죠. 부모의 도움.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어떻게 돼요? 독신,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죠. 좀더 이제 나아지는 여건이 되면 그것을 양을 하지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부양하고 또 부모에게 다시 내가 어려서 얻은 만큼 되돌려주는 이것이 결국 세상 사리이지. 우리 불자들도. 어,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절에 다니면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아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어,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우리 불교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깨우치는 걸자각이라 그러고 이깨우침을 남한테 전달해 주는 걸 각타라고 그래. 그랬을 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만족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인 자리 이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도 이득이 되고 너도 이득이 되야 된다. 너들뭐 자리 이타면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이타는요,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에게 주어라 는 얘기예요. 부모가 음, 자식한테 어떤 베품을 주었을 때, 자식도 좋지만 부모도 뿌듯하지요. 부모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게 결국 강만이요. 이게 결국은 자리있타거든요 부부가 서로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만난단 말이죠. 상대방이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걸 상대방이 채워줬을 때 우리는 강만이다. 이걸 갖다 자리이타다. 바로 나도 좋아야 되고, 너도 좋아야 된다 우리가 뭐 흔히들 중생구제 중생구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배려해주고 자비심을 베푸는 그 여건이 상대방만 좋아서도 안되고 나만 좋아서도 안된다 이일 예를 하나 들어서 어, 뭐 교도소도 제가 한 20여 군데를 꽤 오랫동안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 다른 분들은 좋은 일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건뭐 다니다 보면 기대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이제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어 다시 나가면 열심히 잘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 그런 어떤 애정으로 해가지고 쏟아서 정성을 다해서 어 이끈다고 이끌었는데 나가가지고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실망감도 많이 느끼고요. 허탈감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엔 뭐 번뇌를 하기도 해서 그 이후로 제가 몇 사람 그런 걸 보고 한 6개월 동안 교도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녔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 과연 내가 그네들을 위해서 다녔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때 물론 그네들이 좋아해서 다닌 것도 있지만 첫째는 그네들도 그네들이지만 내 자신이 첫째는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신이 너무 행복했고 뭔가 살아있는 삶의 어떤 즐거움 아니면 승려로서의 어떤 박값을 하는 거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니까 그네들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서 다닌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그네들이 설령내 마음대로 뭔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 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세상에는요 아무리 너를 위해서 살고 주변을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냉정히 알고 보면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신이 나쁜 일을 하지는 결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심지어 결혼하는 거나, 자식을 낳는 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나는 하기 싫은데, 음, 식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다. 사실은, 물론 그것도 성립이 될수 있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자기 충만에 있죠. 자기 만족에 있어요.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좋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 불교에서강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옛날에야 뭐 자각각 다강만 하면은 뭐 우리가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뭐 공한이치, 뭐 연기이치, 이걸 꼭 깨달음으로 알았는데, 맹정이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삶의 도리어요. 어려서 뭐 음식하는 거 모르다가 자라면서 음식하는 것도 배우고, 돈 버는 것도 모르다가 어, 돈 버는 법도 배우고. 아무것도 몰랐다가 뭐 하나 하나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결국 이 하나 하나 이 모든 자체가 전부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아, 세상에 어떤 경험이나 연륜으로 살아가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연세되신 분들의 경륜이나 연륜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또 실현하고 실천하는 데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뭐 돌고 도는 것이 아니냐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중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뭐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보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자식 대신 죽음을 만들 수 있어요. 자식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자식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셈는게 스스로 깨쳐라는게 스스로 방법을 터득하고 스스로 노력가고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만들어라. 그리고 스스로 받는 것이 다는이야기죠 그래서 어떠한 뭐 우리 불교 학문적인 뭐 오니공환이치니 뭐또뭐 연기법이니 이러한 것만이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어느 무엇이든지 깨달음이 아닌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삶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 자체도 깨달음이고. 어린 사람 어른을 보고 배우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 아랫 사람한테 뭔가 회양을 하고. 이러한 것이 결국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잖아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건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위 아래 자체는 없는 거죠. 상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음, 어른이 되었다 그러면 어른이 되었으면. 내가 모시는 부모님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께 세상 삶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배워서 또한 집에 있는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상이고 하가 아니라 먼저 내가 깨우쳐서 깨우친 거를 전달하는 거. 상하가 구분을 우리가 할때 상하라고 볼수 있지만 냉정히 보면 상하라고 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과거에 알았던 거, 배웠던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 이게 결국 상고불이 하자는 생 이게 결국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인데.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도 부처불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아요?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 불교를 한 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부처는 깨우친 자이래서 아는 자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부처가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게 불교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요 또 변형을 하면 자리타다 그럼 내가 너한테 베풀었을 때 어떻게 돼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도 행복하지요 여러분들 구태여 뭐꼭 부모가 자식한테 주어서 는 행복만이 행복이 아니라 어, 일상생활들 뭐 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뭔가 여유 있는 시간, 여건, 뭔가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틈틈이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을 지녔을 때 그러한 행을 할때 거기에서 얻어진 행복은 내가 없는 것 차지해서 얻어지는 행복에 비할 바는 아니다는 얘기. 해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뭔가 내가 나의 부족한 여건이지만 뭔가 누구에게인가 나누어 줄수 있을 때 느꼈던 행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지요. 결국 그런 것이 자리 있단데.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나에게 달음을얻어야 되겠죠. 배워야 돼요. 운동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꿔 얘기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닫는다를 자각이라고 하지만, 사회생활의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것을 배우는 걸 뜻해요. 음, 아무래도 알면,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가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깨우쳐야 돼요. 달리, 현대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갖춰야 되죠, 응, 갖춰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각이라 해가지고 온유공화의 질을 터득하는 걸 나타내는데 현실 사회의 자각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뭐예요? 정당한 자기의 성공 정당하게 성공을 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해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 노릇을 하고 싶어도 마음이 있어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 노릇도 못하더라. 바꿔서 얘기하면 자식된 노릇을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자식된 노릇을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 사회에서의 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한 자기 성공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정당한 뭐예요? 인격 완성이. 우리가 뭐 인격이다라고 하면 꼭 성품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적어도 인격이라는 어떤 조건을 갖추려면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무슨 명절 때 아니면 뭐 특별한 행사 때 보면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한마디에요. 아, 평화를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TV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요. 평화를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암흑에, 아무에 하, 천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 대단하게. 근데, 사회에서 천대받는 길거리 난전장사 하는 사람도 그거보다 더 훌륭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네들 이야기는 하나도 뭐,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격의 대우를 받으려면, 만인들이 인정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져야 된다. 자아성취를 해야 된다는 야기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몸이 불편해서 걸음을 걷지도 못하는 사람보다 더 푸대접을 받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긴 뭐 요즘 뭐라 그래요, 어, 농담 삼아 요즘 신랑들이 거사님들이 집에 가면 어, 아내에게 부탁하는 게 그러죠, 제발 나 우리 집 강아지 대우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강아지 대우만큼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때는 약이죠. 물론 농담이 섞인 거겠지만은요. 어떻게 됐든 물질의 적 또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오늘의 시대예요. 자신의 배고픔을 덜어야 남의 배고픔도 덜어줄 수가 있어요. 또 자신이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기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성공이 있어야 가정이나 사회, 국가는 물론 자식이나 부모된 노릇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경문에 보면 날개 꺾인 병신새가 거북이 없고 할수 없다라고 했고요. 요즘 사회에서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인 적정한 여건, 여건도 사실은 형성이 돼야 한다는 얘기. 요즘 모르겠어요. 그전에 보면은 형제가 여러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뭐 A, B, C,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은 뭐, 40회에서 판사가 됐어. 한 사람은 장사를 해. 한 사람은 공부를 해. 학생. 명절날 되면, 판사가 된 자식, 장사하는 사람의 또 자식 학생 해가지고 다 모이게 되죠. 그러면 부모가 누구를 제일 반겨주겠냐는 이야기예요. 어른들 그런 얘기하대 열 손가락째 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그 손가락에도 길고 짧은 게 있다는.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식이 정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식 보면 괜히 화가 나는 자식이고 어떤 자식 보면 더 정이 이렇게 가는 자식이 있고 또 제가 청주에서 노보살님들 노고사님들 상대로 한 이년 강의를 다닐 때 물어봤어요 제가 그 당시 한뭐 제일 젊은 사람이 6 0대 중반이고. 80대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한 70%가 70대였는데 자식들 가운데서 어떤 자식이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면서 아무래도 용돈 잘 주는 자식이 제일 좋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적이기도 해요. 그러면 장사하는 자식과 판사가 된 자식이 명절날 놀러 오면 둘다 자식을 하나씩 나가 주었어요. 그럼 부모는 그 장사하는 자식을 얻고 나가겠냐 판사하는 자식을 얻고 나가겠냐는 이야기 누구를 얻고 나갈까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장사하는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판사하는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럼 장사하는 자식 이야기를 많이 들을까요? 판사하는 자식 이야기를 많이 들을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각이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자기의 완성 성공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인격완성 성공이다는 이야기. 그러면 자기완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의 사회는 무엇보다도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의 힘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의 말은 다소 별것 아닌 듯해도 따르는 자들이 많고요. 일반인들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신빙성이 약해요. 스님들도 똑같죠. 모어는 뭐 명문 종단의 큰 사찰의 주지 스님이다라고 스님이다 하면 큰 스님이다라고 절절절절하고, 조그만 애야 종단의 스님이다라고 하면 거들떠도 안 보는데 명문 종단의 큰 스님이다라고 해서 많이 깨우치고 공부를 많이 한건 아니요. 옛날부터 보면 이름 없는 이런 스님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한 스님들이 많은데 사회에서 인정하기는 어느 명문 종단의 어느 주지다라고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지 그러나 그 스님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여건이 사람들에게 신빙성을 주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는 얘기. 의사나 법관 등은 성품이나 생김새 관계없이 혼인할 사람들이 줄을 잇는가면 하 농촌 사람들은 마음씨가 아무리 곱고 잘생겼어도 장가가는 것이 하는데 별따기인 것도 그렇고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포장된 겉 모양만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설정하는 우리의 사회에서 그야말로 성공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다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성공은 결코 좋은 방법이라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나 정당한 노력의 대가는 욕심이 아니다. 콩 심은데 콩이나고, 파 심은데 파치나는 것처럼, 또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것처럼, 우리는 얻고 싶은 만큼 뿌리고 또 거두고 싶은 만큼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는 얘기. 그러나 혹여 열 개를 뿌리고 백 개를 거두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마음 속에 도둑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노력은 안 하면서 큰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전부 마음의 도둑을 키우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10만 원을 들고 시장에 갔는데 10만 원어치를 사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가지 20만 원어치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면 이건 도둑에 지나지 않다. 여러분들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당한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은 만들지 않고 엉뚱한 원인을 만들어 놓고 결과가 좋게 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부 마음속에 도둑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절에 가서 쓰고 읽고 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다. 10만 원을 들고 아무리 절에 가서 빈다고 20만 원을 주지 않고요. 또한 절을 일체하지 않고 절에 일체 다니지 않는다라고 해서 10만 원을 들고 간다 해서 5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사 오고 싶으면 돈을 많이 가져가면 되듯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싶으면 빌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많이 벌고 높이 오리려고 하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우리 인간의 뭐예요? 본능이에요. 잘 살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복 받고 싶고, 재물 갖고 싶고.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당연한 우리 심리요 그러나, 그것을 정당한 원인에 의한 정당한 결과를 얻으려 해야지, 원인은 만들지 않고 얻으려 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당한 자기 완성을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어요. 너 우리 불가의 선방에서는 조고각하라 했어요. 남을 보지 말고 자기 발밑을 잘 봐라. 자기를 잘 살펴라. 우리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확한 자기 이해에서 자기의 개발이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장점이 단점이 될수 있고요.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무관심하다, 뭐 약점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남에 대한 악평이나 비평을 안 하니까 이건 장점이 될수 있어요. 남한테 의지한다, 의뢰심이 있다, 이건 주관은 없어요. 그러나 협력하는 마음으로 보면 대단한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공포심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조심성으로 보면 장점이 될수 있고요. 직선적인 성격은 다소 경솔하고 과격하지만 솔직함이 있는 장점이 될수 있고요. 소심성 있는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하지만 겸손함으로 보면 이게 장점이 될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서 성공의 뒤짐돌로 삼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자신에게 가장 알맞고 적합한 좋은 점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각이다라고 했을 때 현실사회의 자각은 뭐라고 했어요? 성공이다라고 했어요. 성공이다. 그럼 성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만족할 만큼 누릴 수 있는 여건으로 충족하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들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우리 불가에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온이 공하이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성공이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성공의 방법이 다르죠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어려서 가정형편으로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 그런데 돈은 좀 넉넉하게 벌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돈은 비록 벌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만 배우지 못한 데 대해서는 늘 마음속에 핸디캡으로 지니고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 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어느 정도 기업가의 사장이 돼. 이게 성공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각기 사람마다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바램, 원 이런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이다 라고 해서 이 성공의 조건이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다 틀리다는 얘기죠.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걸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불가생활을 하고 성녀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성공이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지니고, 누리고, 내가 현재 할수 있는 능력이 나의 조건 속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얻은 최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성공이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성공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벗어나서 뭐 호화로운 삶을 꼭 살아야 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꼭 이루어야 된다? 꼭 그렇게만 은볼수 없다. 하는 생각이에요. 자신이 가장 즐겁게 할수 있는 일, 가장 보람되게 할수 있는 일, 또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각자 느껴야 되는 또 각자 느끼는 최고의 행복이 아니냐, 최고의 성공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해보죠.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 행복이라는 걸 만족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보다 나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게 성공이 아니냐. 그러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은 불자의 목적, 자각각탁각만 가운데 자각의 각타각만에 대한 설명을 했고 자각의 성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어, 끝내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할수 있는가? 성공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성공하는 방법. 성공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데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세계유사 삼계무미 세계유사라 세계는 어딘 죽음이 있다 만나면 헤어지고 생자 필멸이여 태어난 반드시 죽는다니. 삼계 무 아니라 그러나 바로 6계 세계 무색계이 삼계 삼계에 현존하는 모든 것에는 편안함이 없다는 얘기. 창부가 다 뭐예요? 이 세계는 고통의 세계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여러분들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법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으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순간이고. 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바른 불법 배우세요 여러분들, 평안함 이루실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 교론 일본에서 사건 제 백십회차 석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석일공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건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스님의 s i d 불교 교육대회.